고암 이응모 화백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말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백지로 나가는 게 낫겠다. 저 레드 컴플렉스도 영어로 쓰고 저류 지속성도 한자로 쓰려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벽이 느껴지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련해 주신 이진경 작가님 앞으로 모시고 유튜브 영상에 드디어 이진경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녹화되고 있어요.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퍼플샷 한번 찍어주세요. 진정합니다. 예. 전부터 백희성 강사님의 역사 강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상을 받기 전에도 조금 많이 궁금했었는데 상을 딱 받고 이은호 선생님이 1904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제국에서 노태우 때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선생님이 해석하고 또 세계사 역사는 세계사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보는 그 역사의 눈으로 이것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래 우리 12월에 하기로 했었던 거 오늘 해서야 이 역사 강의 하게 됐는데 너무 다행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개인적으로 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논술 학원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가 2011년이었어요. 방콕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두 달 만에 논술 학원에 어디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다 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는 원래 교수가 될 건데 잠깐 1년 동안 여기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학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도 알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알아요. 이분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SM 이수만 쪽 거기하고 YZ 쪽 이런 쪽이 프랑스 파리에 가고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화제가 크게 됐을 때. 어떻게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 현상이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는 이 사람 혼자서 거품을 무는 거야. 세미나를 하는데. 자,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파리가 어떤 곳인데 그따위 예술이 들어와요. 그게 무슨 예술이냐. 파리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냥 거기에 천명이 돈 주고 그 갔을 뿐이야. 그냥 사람 머리수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니들이 파리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지. 내가 6년 동안 박사학위 받는다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그래서 아직 교수는 안 들었어. 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들으니 왜 저러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두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물어봅니다. 두 달 동안 제 머릿속에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응모 화백을 아십니까? 네, 네, 물었습니다. 자기 전공이 뭐게? 예술평론입니다. 전공이 예술평론이야. 그래서 이응모 화백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요? 벌써 모른다는 얘기죠. 고암 이응모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몰라요. 이응모, 고암 이응모 하면 모르세요? 그러는데. 누구? 누구? 그러니까 아니 이응모 화백을 모르십니까?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모르니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랬더니 화가예요? 근데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술평론이라며.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파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죠? 간 사람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어떤 기억으로? 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파리는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개구나. 동백대. 그 다음. 김형우. 남산에 나르는 돈가스. 그죠? 공포의 삼겹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지별명입니다, 이게.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잖아요. 남산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앞장에 섰던 놈들이니 민주세력이나 모든 대학생들이 좋게 불렀을 리가 없죠. 김형욱이 그 새끼 하다가 어떻게 돼? 그 새끼는 김형욱이나 이름 석자를 붙이면 소위 말하는 뭐지? 빨갱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붙였던 말입니다. 공포의 삼겹살. 나르는 돈가스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남산의 대왕 돈가스 그래. 케이블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백님 사건하고 이 김형욱이가 이렇게 돼. 왜? 김형욱이가 여기서 사라졌거든. 지금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 명확하게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말하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다 보니까 무슨 뭐 당모이 주는 기계에다가 넣어갖고 분쇄시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근데 사라진 거는 프랑스 파리의 뭐 호텔의 카지노장에서 사라진 건 확실해. 그럼 사실은 동백님 사건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건 자체를 잘 아는 게 아니고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베를린이나 뮌헨이나 본 같은 경우에 혹은 프랑스의 디종이라든지 마르세유라든가 이런 곳 그 다음에 칼레라든가 이런 곳에서 알려져 있는 동백님 사건에 대한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 함부로 북한 대사관 쪽이나 아무한테나 말 거면 잡히간대. 이 말입니다. 잡아간 사건입니다. 파리에서 사라졌는데 이 동맹 사건 주도한 사람 누구다?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왔다라는 사람 치고 어떻게 돼? 학문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왜?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야, 네 행동 조심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북한 사람들 접촉하면 안 된다. 왜? 여러분들 저도 태국 방콕에 있어봤잖아. 방콕에 있으면 여러분 국제학교에 내가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 쭉 한 70여 개의 그게 있는데 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미스터 이게 있습니다. 킹케이드 국제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 선생이 이제 가서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돼? 이 방콕의 교장이 태국 사람 교장이 한국 사람 왔다고 말이야. 한국 사람 애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한국애일까요? 아닐까요? 한국애가 아닙니다. 좀 다른 한국애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이 온 애들도 황당하고 나도 황당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태국 교장은 두 개가 달라요? 이라고 하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은 남예멘하고 북예멘이 같이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태국 교장 같은 반응을 보이실래요? 그죠? 그만큼 내가 그때 느꼈어. 외국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냥 그 생각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황당해서 죽을 것 같아. 왜? 저에게도 그 보이지 않는 브레인워시드가 있는 거야. 세뇌가 있는 거야.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도망쳐야 돼. 그게 누구 때문에? 동백님 사건 때문에. 동백님이 뭐예요? 베를린. 베를린. 네. 동백님 사건의 주역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동백님 사건이랑 딱 떠올리는 인물.
김형욱은 그냥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딱 떠올리는 누구? 이응록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그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네. 미술과 음악의 그죠? 예, 두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는 누구하고 인연이 됐어요? 이응록 하면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응록 화백의 고향이 홍성이라네. 그죠? 홍성이라네. 왜 우리 이진경 화백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딱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 중에 이진경 화백님 이력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 갖고 있어요. 왜 그때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작품 이거 왜 저기 그 아르시브라 그러죠? 이거 전부 다 저한테 다 보냈어요. 내 인사랍니다. 너 의심하지 말아라. 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응록 화백에 대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나? 그죠? 예. 그럼 나는 무슨 보이스피싱도 참 이렇게 들으면 참 뭐하냐? 이응록 화백 같은 사람 내한테 뭐 때문에 강의를 시키는데 내가 그래. 아니 내가 뭐 아트 히스토리 전공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국사학과 전공인데 왜 내한테 이런 걸 시켜?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와이프는 같이 이렇게 이랬다 내가 앉아있고 이렇게 등 뒤에서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런 포즈 많이 보잖아.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하면 이 사람이 누구야? 이진경이 누군데? 이응록아 누군데? 우리 와이프는 공대 출신이야.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공대 출신이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응록 화백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래이란 사람인데 이러니까 어머 그럼 오해를 많이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래서 3일 동안 와이프부터 설득을 해놓고 이진경 작가한테 전화합니다. 예, 전화해서 그분이 맞습니까? 고암 미술대상을 받으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압산전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하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압산전이라고 해서 지금 이 먼먼 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진경 화백님이 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왜 먼 산 그러면 갑자기 윤도현 노래 생각나시죠?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이거 생각나죠? 한 분만 웃으시네. 다 같이 좀 웃자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의 도중에 노래를 하면 있잖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아 좀 웃어줘야겠다. 내가 유튜브로 논리적으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시청자 한 명이었대. 한 명 더 오이만 하는 거야. 1대 천의 대의원들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 네. 야, 그럼 좀 가디언 웃어줘야 한 분만. 또 한 분을 아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어쩌자는 말입니까? 재미있단 말입니까? 재미없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우리 이응록 화백을 먼산 해치고 그러고 있는데 먼산인데 해치고 가야 이래 막 해치고 나가야 그죠? 예 그렇게 먼산에 도착할 수 있다. 김소월 시인의 만나려는 신사라는 그 시에 있는 구절 그리고 산유화라는 시에 나오는 거죠. 그죠 뭐야 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거죠 산유화. 어 이 가곡이잖아요, 그죠? 예, 그 제가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신가 봐요. 국내 예능 강사가 잘 없을 텐데요. 예. 이상하다. 뭔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안 자게 할 수 있을까? 왜 네, 지금 바로 한 30분 전에 뭘 드셨단 말이야. 삶은 계란도 먹고 이진경 작가님의 수제자이신 변산노을 작가님이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시니까 이 밑에 지금 그릇 있잖아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뭐 친절하게 여기 소금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 계란을 노른자까지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식곤증이 오실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참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시작을 했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동백님하고 여기 김형욱이라고 하는 요 두 개를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뭔가 저 김형욱 이름 막 던져서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예,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욱! 해서, 예. 아, 그 참.
레드 컴플렉스와 저류 지속성. 레드 컴플렉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류 지속성은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 역사 이론이거든요. 제 역사 이론에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진경 작가님이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국내에 이응로 연구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얼마나 이상할까요? 쟤 누구야?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도대체 쟤 누군데 이진경 작가가 이렇게 점지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고암, 이응, 노야, 로야. 네,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노입니까? 로입니까? 자, 저 똑같은 노나라 녹자를 쓰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누구? 변영로. 그죠? 예. 이응로 화백의 동생은 이름을 뭐라고 표기할까요? 이응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암 이응로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노라고 하느냐? 노나라 녹자라서 노라고 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진경 화백이 요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2019년 이진경 이렇게 낙관이 사인이 돼 있잖아요. 네. 요거를 주로 NO로 많이 적었다. 아, NO. 네. LO가 아니고 NO로 많이 적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L과 N의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청을 끄시고 하시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있다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에게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욕하면서 나가셔도 좋으니까 나가세요. 예. L과 N의 차이가 도대체 뭘래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하러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예. 예. 고암 이응어 1904년 2월 27일 1989년 1월 10일 참 추울 때 태어나서 추울 때 돌아가셨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쩜 저렇게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죽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돌아가신 분답게 털실 스웨터 조끼를 딱 입고 이렇게 계십니다. 예, 그죠? 머리도 항상 이렇게 길러가지고 예, 그렇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문자 초상 작업입니다.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프랑스 말로 바삐에 골라주. 예, 골라주. 놓고 거기에 붙인다. 자, 저 뒤에 제가 12월 18일 날 여기에 원래 강의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때 못하고 어떻게 돼? 12월 18일 날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게 연기돼서 이 강의가 있는 건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때 작품을 딱 보러 왔는데 저 뒤에 계신 우리 정복영 학예사님께서 저기 그 법대로라는 그림의 신문지는 왜 이거는 뭔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만약에 12월 18일에 강의를 했으면 그걸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4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이를 갈아붙이면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해내고 말 테다 하고 더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파베고라서 잘 보세요. 그려놓고 바탕을 그려놓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듯이 뭔가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중요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어디에? 여기 붙이는 데 찍히죠? 그죠? 붙이는 걸 사람들이 보지, 뭐 밑에 바탕을 누가 보고, 바탕이라는 거는 붙이기 위한 작업인 거지. 가, 여러분, 뭐야? 200년, 300년 넘게 넘어 내려온 콜라주의 고정판입니다. 그런데 이응로가 이걸 캐는 거예요. 왜? 캔버스의 유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무슨 드라쿠아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캔버스의 유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 그 사람들의 종이가 한지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을 그렇게 기름에다 개기 시작하면 한지에 그려집니까?
포스터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주 센 종이가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콜라주는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지의 콜라주라고 하는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지의 콜라주가 되면 어떤 차이가 벌어집니까? 한지에 어떻게든 그 재료가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왜? 무슨 재료를 쓰든지 간에 습기를 머금어야만 거기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습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든 색깔이 되든 모양이 되든 약간 배어나오게 되죠. 고급 스며듦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술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한지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스며드는 종이. 요즘 같으면 뉴스페이퍼, 신문지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사전에 쓰는 종이죠. 예, 그래서 이진경 작가님의 저쪽에 가시면 그림 법대로 그리고 여기 입구에 있는 이쪽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해월추의 신형의 모습 거기에서 뭐야? 하나는 사전종이, 하나는 신문지가 이제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그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저 저런 걸 알아요? 이런 생각 안 하죠? 어? 이진경 작가가 저걸 따로 과외를 해주고 어? 아니 저는 제 저걸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도슨트도 계시고 저기 화가도 계시고 저기 예총 회장님도 계시고 저기 학예사님도 계시고 전직 교사는 아닌 거예요.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게 뭐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게 다 계시고 여기 말이야 여기 대도부 팀도 있는데 여가예요. 여기 웰컴도 동막골 막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 어? 아저씨는 이름이 뭐래요? 그래서 서미스 이러잖아요. 서미스씨 이름이 미스 이러잖아요. 그거 그 동막골 비행기 만드신 분이 저분이에요. 예, 영화 대도부 팀 여러분 소도부인가 중국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도부팀. 예. 그러니까 그 파리에서 이분이 그 저 작업을 해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여기 파케티 갤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파케티 갤러리에서 했던 작품 화가 누구? 잭슨 폴락 여러분 액션 페인팅 하는 거 있죠. 오 파케티 갤러리. 그 다음에 달리 이런 살라도르 달리 그죠? 이름만 들으면 어머야 예전에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그 토트넘 구단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세계적인 명장 조세 무리뉴라는 축구 명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리뉴다 이러고 막 이래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무리뉴가 다 해치고 가가지고 먼저 가서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게 차범근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저 정도 되는 사람이가. 그 다음에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 팀에서 뛸 때 모든 여러분 주전 멤버 그러니까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항상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차범근 포지션의 플랜 B가 누구였어요? 요하임 레브.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에게 2-0으로 질 때 독일 감독 여러분 그 사람이 요하임 레브라는 감독입니다. 그 전에 왜 그 2014년 월드컵 때 그때 우승했잖아요. 그 감독이 끌고 가가지고 그죠? 예, 요하임 레브가 차범근의 백업 멤버였다고 프랑크푸르트에. 그 프랑크푸르트 팀에서 한번 차범근이 몸값이 너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조금 연봉에 많이 썼던 이탈리아의 저기 뭐야 나폴리 팀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차범근을. 그런데 뭐냐 차범근이 나는 독일에 있겠다 해가지고 나폴리 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체 선수를 하나 영입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디에고 마라도나 여러분. 차범근의 백업 멤버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와 대단하다 야.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모든 화가들 있죠. 이응모 화백 앞에서 발딱 일어나갖고 전부 다 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야 여러분들 막 누가 뭐 우리나라는 이응모 화백에 뭐 그림 경매에 붙인 사람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 빨갱이라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뭐야 뭐 알프레도 자코멘티 이런 거 사람들만 전부 다 몰려들고 영국식 구성이네. 이거 제일 비싼 바다예요. 뭐 이런 소리 하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예, 예,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시나 봐. 어, 저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다들 주얼리요? 누가 그랬지? 이런 그런 말을 누가 했지? 왜 지만 하는 소리를 하지? 아, 정치 뉴스에 별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그 동백님하고 여기 이 김형욱이라고 하는 요 역사적 단순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집어들 요 1961년에 1904년에 태어났다 치면 61년에 몇 살? 57. 자, 57에 시공간을 바꾸어 거기에 세계 최고의 거장으로 한번 우뚝 서보자. 자, 프랑스에서 지금 영국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1961년에 한국이라면 그게 어디부터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저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뭐야? 파케티 화랑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 개인전을 한번 가진다 하는 것은 이건 뭐야? 매직? 뭐 스테이지 이런 거예요. 마술의 무대예요. 저희 거의 전부 다 파케티 화랑에서 했다고. 우와 대단하다. 그런 거죠. 어, 우리도 좀 모셔볼까? 우리도 좀 모셔볼까? 파케티 화랑에서 저쪽에서 얼마를 불렀던 나는 까불이 이거죠. 그죠? 계약금이 왜 그러죠? 이런 처음에는 대나무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약간 딱 봐서 뭘 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파케티 화랑에서는 처음 봤답니다. 뭘 처음 봤다? 한지라는 거가 저렇게 콜라주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처음 봤다. 한지를 땅 옆에 놔놓고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한지가 있고 여기에 요 가운데에 그림 작품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요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1년도에 파케티 화랑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응노 화백이 프랑스로 가기 전에 한번 내보았던 곳 어디?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에서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가고 프랑스 파리로 갔더니 처음 한 달 동안 그 월세집의 주인 할머니가 그렇게 갈구래. 동양놈이 뭐 이게 다 늙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거 아마 인종차별 주의자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원래 왜 월세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잖아요. 이 사람이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런 거예요. 21일 날인가 내게 돼가 있는데 5일부터 계속 찾아가지고 월세 내라고. 이번에 확실해 안 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너무 짜증나서 1년치 월세를 다 줘버렸대요. 이분한테 1년치 월세를 다 줘버리고 자기는 뭐야 그때부터 먹을 게 없는 거야. 돈 다 써버렸어요. 이분이 그 정도의 자존심이 강한데 파케티 화랑에서 나중에 그거를 알고 너른 집으로 이제 옮겨줄 거 아니에요. 우리 갤러리 소속에 박아대 너른 집으로 옮겨주니까 그 뭐야 그가 맨 처음에 집주인 할매가 와가지고 이러더라. 내가 너른 집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지. 우리 집으로 가서 있으면 안 돼? 이랬더니 자기 안에 월세 수익이 들어와야지. 그래갖고 됐어요. 이러고 이제 그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화가 나고 처음에 싸우는 일주일 동안요 그 세네강 다리 밑에 이러고 잤대요. 가족이 그 아들하고 어떻게 돼요? 박인경 여사하고 자기하고 세 명이서요. 그래서 잤대. 그러니까 이 선생 고집을 아무도 못 꺾는 거지. 어 이는 내가 말이야 월세 안 줬냐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동양인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니까 그 할매가 이제 나중에 잘 되고 올까? 어, 나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인지 몰랐지. 그죠? 동양놈이 와, 뭐, 집 그림 그린다 하고 그래. 저거 월세가 제대로 내겠네? 아니, 무슨 직업에 종사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월세를 따박따박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런 자기 딸에는 자기 직분에 충실했으나 결국에는 자기가 큰 손해를 보게 돼요. 예. 바로 좀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건물주가 지발등을 지가 찍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무엇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보통 보면은 강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서 인정을 받았다, 누가 인정해 줬다, 뭐 어째 줬다, 그걸 끝나. 그 사람이 뭐 동백님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뭐 그래서 그 옥중화를 그리고 뭐 해서 무슨 콜라주를 계속 이어갔고, 뭐 그래서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이고요.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면 한마디 의문이 딱 남습니다. 왜 위대한데? 왜 그 사람이 그러고 하는데? 나도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리면 그래 되겠네. 그럼 그런 그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진경 화백님 같은 분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다 살리라. 저거, 다 살리라 글씨 해놨잖아. 여러분, 저거 보고 다 뭐라 그러게요? 그런 분들이. 아유, 저거 나도 그리겠다. 아니, 저거는 뭐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어떤 자료가 일단 그려놓으니까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돼?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이 정도면 좀 내려드려도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 한라산 옆에 적혀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한라산. 야, 요 글씨 빼고 이제 저 요 위에 것만 생각해 봅시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내려도 그리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리고 요 옆에 그림이 알바요. 여기 한라산 이것도 보면 이게 왜? 이게 뭐 고함 이용로 미술 대상을 받았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왜 대장금에서 그 대장금에 한참 밑에 있던 김소희가 그 민상궁이 최고 상궁 됐다니까 민상궁이 있어 이러니까 여러 상궁들이 있대서 어머 민상궁이래 지각을 하더라니까 민상궁이 누구야 이렇게 사람들 안에 쳐다보니까 저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거북이 있고 생선 있고 갈치 있고 뭐 금붕어 이렇게 뭐 무채색으로 그려놨고 여기 온열하는 거는 내 아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자 여 밑에 떡? 근데 떡이 무슨 포도 같아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콤파스 대고 그린 거 아니야? 이거 뭐 왜 어린애들 그 자 있잖아 그 안에 온갖 문양으로 돼 있는 거 보고 그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있는 춘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와 진짜 옛날에 여러분 이진경 화백이라고 내가 이렇게 쫙 보여주니까 내 친구 하나 뭐라 했는지 압니까 내한테 여러분 여기 목숨 수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화투장 같다는 거야 화투의 무슨 그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와 내가 금마고 그래서 니 무식한 놈 무식 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걸 내가 역사 전공이지 미술 전공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글마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 여러분 미학과가 있었어요. 미학과가. 미학과가 학부 있는 거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미학과가 있었는데 걔가 미학과 여학생하고 2년을 연애를 했어. 걔가. 어? 니는 그럼 연애를 뭘로 했대? 뭐.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지. 내가 뭐라. 그냥 흥마시라고 뭐. 여기 여러분 내가 이걸 보고서 이게 왜 도대체 위대한가? 똑같은 거죠. 무엇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었을까? 전 세계 최고의 예술 재단인 록펠러 재단과 전 세계 최고의 전위 예술 화랑인 파케티 화랑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정해 주었나? 왜? 뭐가 가치가 있어서 이걸 이 사람을 개인전도 열어주고 안 열어주면 뭐 큰 손해를 봐요? 국가 차원에서 민다 해봐야 파케티 화랑이 한국이 어디부터 있는 나라인데 이랄까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다를 수 있겠지.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아티스트를 민다? 그러면은 당연히, 야, 국에서 돈 내준다는데 얘 출연시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쵸? 예. 무엇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무엇이 이응로 화백을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으로 만들었을까요? 문자가 어떻게 예술이 되지? 이 말입니다. 문자가 어떻게 예술이 돼? 야, 그래, 니 아까 설명한 대로 뭐 한지라고 하는 좀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콜라주를 했다 치자. 그러면 그
그거 했다고 파케티 관항에서 인정해주고 록펠러 재단에서 인정해줍니다. 어? 그거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 줄 알고. 록펠러 재단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서울대학교 남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서울예술대학을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록펠러 재단이 그런 재단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그게 여러분 공립이 아니고 국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출신의 여러분 가장 유명한 그 예술인이 누구예요? 대중예술인 유재석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유재석. 네, 네. 네, 그래. 아니 뭐 대중예술은 예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자기 MC라고 하는 MC개그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어떻게 예술이 되나? 이게 이용록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 문자가 어떻게 예술이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 옛날에 그 파케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 그 뭐 이게 왕희지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왕희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한자를 그러면 이제 일본도 했고 우리나라도 했고 그죠? 예 우리나라도 했고 중국도 했으니 그래 문자권에서 다 이렇게 되는 그럼 한글도 그게 되는가요? 어떤 점이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 A, B, C, D, E, F, G 알파벳은 전혀 예술이 되지 않는데 쓴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예술이 되나 문자가 어떻게 예술이 되나 근데 그 예술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서예가라는 게 있다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파켓이가 캘리그라피라는 게 존재한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여러분들 남성분들에게 아 팔리세이드 자동차의 최고 등급이 캘리그라피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 왜 그런다네 블랙핑크 이러면 어 렉스턴 최고 등급이 더 블랙인데 그러면 그 블랙핑크가 뭐 협찬했나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임영웅이 모델입니다 예 블랙핑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서 또 안 웃는다 와 진짜 블랙핑크 몰라요? 여러분들 예 불핑 몰라? 불핑? 우리 엄마가 늘 말했대잖아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불장난 같아서 다친다 우리 와이프가 그걸 듣더니 이거 딱 중딩 수준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뭐 애들한테 들려주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 참 애들한테 들려주면 안 되지만 유튜브 여러분들에게는 다 공개합니다 제가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서양에서 무슨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이게 예술이 됩니까? 자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요런 존재가 요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니까 서로 반대된다는 아니죠 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 나라고 합니다 나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대상입니다 대상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작품이라고 하겠죠 여러분께 저 투표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3번 아니고 2번입니다 자 카메라 이쪽을 딱 클로즈업 해주세요. 뭐냐 대상 작품이 나오는데 대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 즉 주체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대상이 중요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중요합니까? 작품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기 보이는 대상이 중요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자, 나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괜찮아요. 안 때려요. 짜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이거 누가 사진 좀 찍어줘요. 이상이거든요. 예. 이거 다 손 들고 있는 거 사진 좀 찍어줘요. 꼭 이렇게 말해야 사진을 찍어서 내가. 자, 손 계속 들고 있으세요. 괜찮아요. 벌써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도 그렇게 오해 안 해요. 예.
요래 놓고 이제 제가 날조해서 이제 적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대상이 이제 주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대상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1번이다. 대상이 중요하다. 아무도 없어요? 자, 대상이 중요하다는 아무도 없고, 왜? 손 들면 맞을 것 같아서. 주체가 중요하다. 뭔가 집단 지성의 브레인스토밍에 의하면 1번이 맞지 않을까? 아, 2번이 맞지 않을까? 지금 대상이라고 들면 아마 내가 틀리겠지? 아, 괜찮아요.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대상. 대상이 중요하다. 예. 한 분 올리셨습니다. 두 분, 예. 올리셨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미술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은 내가 서야 돼. 내가 짤 잡혀야 된다. 개뿔입니다. 무조건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 명확하게.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확립되는 거예요. 주체가 따로 있어서 확립돼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야? 여기가 먼저 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 대상을 분석하는 요 대상을 분석해서 분석의 목적은 뭡니까? 작품으로 가기 위한 거죠. 분석의 대상을 분석해서 작품으로 가는 것. 근데 그 분석이 뭐야? 내 시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뭐고 우리 사회의 공적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술 작품이 되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적어놓은 학문이 뭐예요? Aesthetics, 미학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돌멩이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일 수도 있고요. 예술 전체일 수도 있고요. 연극일 수도 있고요. 즉 뭐예요? 영화일 수도 있고 모든 대상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미학과를 전공했다는 사람하고 웬만하면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빨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 대상에 미학과 나온 애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 이 대상에 뭐라고 얼마만큼 빳빳하고 꼿꼿하게 되어 있나, 즉 경직성을 가늠한다고. 대상 경직성. 아시겠죠? 우리 사회가 이거 뭐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딱 여겨가지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뭐예요? 의문을 탁 던지는 그게 예술가의 역할입니다. 그 의문을 던지는 것이 뭐예요? 유효타가 돼가지고 적어도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돈 주고 이걸 사는 사람들에게 뭐야? 확 와닿아요. 보는 순간.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응로 화백, 이진경 작가님 그리고 백희성 강사님이 뭐예요? 크게 뜨려면 이거를 알아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 여기가 명창, 이 소리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누구? 귀명창, 눈명창이 발달해요. 사회적으로. 이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 송성문 강사에게 갖고 성문종합영어 단문독회에 딱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문종합영어가 송성문이 저자인 처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이야. 그럼 뭐 우주에서 떨어졌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안북도 정주군이지. 안 그랬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평안북도 정주군인데 그 정주군 옆 동네에 송성문이 태어나기 3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소월 김정식이 태어났습니다. 예. 김소월이 태어났다. 예. 김정식. 경식이가 아니고 김경식은 개그맨이에요. 저는 김정식도 개그맨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바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김소월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런 말을 하죠. 마크 트웨인이 한 말. 민주주의 정치 교육이 왜 학생들한테 꼭 행해져야 되는지 아는가? 조지 워싱턴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차피 네가 조지 워싱턴이 될 것도 아닌데 뭐라고 배우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뭐지? 누구나 조지 워싱턴이 될 수 있다라고 교육하면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19살이 돼서 투표권을 가질 때 어떤 새끼가 조지 워싱턴인지 혹은 어떤 새끼가 조지 워싱턴인 척하는 놈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진짜로 아는 사람이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아, 저 작품이 저렇게 위대한 작품이구나 라고 아는 눈을 가져야 뭐야? 민주주의의 시민입니다. 누가 조지 워싱턴인지 어떤 놈이 조지 워싱턴인 척하는 놈인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어떤 게 걸작이고 어떤 게 걸작이 아닌지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그려서 무슨 드라크루아나 정말 라파엘로라든지 도나텔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티첼리라든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거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추상화는 다 이상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들들이 그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뭐야? 다 비난하는 거야 부모들이. 이게 그림이야? 그런 부모 밑에서는 이런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네. 이런 그림이 걸작이든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주권자인 나라의 통치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83년 처음으로 고안 이응로 화백의 군상이라는 작품을 본 독재자 전두환의 그 썩을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가. 야, 그림이라는 게 씨. 뭐 좀 여자도 있고 들라프루아처럼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뭐야 사람이 괜히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 울잖아. 장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전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그럼 지도 몰라. 지도 모르니까. 뭐 사상적으로 좀 불온한 사람이라 합니다. 빨갱이고. 과거 동맹님 사건 아시죠? 아 글마냐? 어쩐지 그림이 이건 누가 사나? 야 검사들 해시켜갖고 임마 이거 작품 대금 입금하는 계좌 동결시켜버려. 동결시켰어. 이응로 화백이 왜 그렇게 다작인가?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평론가가 어떻게 돼? 이 원고 의뢰를 받고 1984년부터 87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죽기 살기로 이응로 화백의 그림을 다 보고 평가하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했는데 어떻게 돼? 아직까지 600점밖에 보지 못했다. 얼마나 남았노? 100분의 1도 못 봤어요. 왜? 계좌가 동결되니까 자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그림이 많은가? 어떤 사람이라대. 아이고, 북한에 지령을 받아가 공작품 받아갖고 편안하게 작품 활동만 했고. 그게 말입니까? 공작 자금 받는 사람이 뭔다고 작품 활동합니까? 처음에 한 분이 그려놓고 끝이지.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작업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레드 컴플렉스를 없앨 것인가? 레드 컴플렉스를 없애고 말 것인가? 종교에 관련된 미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드와르드 콘테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가. 종교 신학자, 종교 미학자라고 말해요. 에드왈도 콘제가
막판에 모든 종교에게 내가 keep distance, 제3자로서의를 딱 가지고 내가 절대 어느 종교의 신자가 되면 객관적이지 못해하던 결국에 빨려들어간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뭐냐, 쉬운 불교, easy Buddhism이라는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라는 책이 있어요. 예,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그 책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서양 역사를 한마디로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1937년도에 세계적인 종교학자 머시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헝가리 사람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헝가리 사람이 물었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 물었을까요? 왜 서양의 역사를 말하는 건가? 네 불교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서양은 모르겠지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기자가 딱 돼가지고 일어나서 대대 칼을 날린 거죠. 이 사람 꼼짝도 못하게 이 입에서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의 역사는 추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 abstraction의 역사입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추상이 뭐야? 추가 뭐야? 끌어낸다는 거죠. 뭘 끌어내요? 없는 거, 형태가 없는 거에서 형태를 끌어내는 거예요. 상이 figure라는 뜻이에요. figure. 그러니까 뭐야? figure를 끌어내는 거야. 정확하게 뭐가 그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 네모난 거예요. 민주주의가. 자유라는 게 모양이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평등이 모양이 있습니까? 박해가 모양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박해다 이게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말이 모양이 있어요? 없죠? 전부 다 뭐야? 추상을 끌어낸다 이거죠. 그러니 뭐야? 정확하게 어휴 어떻게 모양을 그렇게 잡아? 내가 생각할 때는 원이야.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세모야.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전 우주야. 그럼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다가 그게 국가 권력으로 가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게 정당화가 되겠다? 전쟁을 통해서 정당화가 되겠다. 이긴 놈이 상을 잡는 거야. 상을. 아시겠죠? 그게 추상의 역사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면 그 질문을 한 멸치가 열려야 내가 어떻게 호시 이게 뭐 그럴 것 같거든. 그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가 바라보는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 요건 모를 거야. 왜? 민주주의라는 건 인도에 없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상의 역사. 그래서 에드와르도 콘체가 이렇게 답하죠. 추상이라 하면은 저거죠. 방금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쟁은 뭐야? 내가 주장하는 추상의 모습이 딱 하나 있으니 요것만이 정답이야. 내가 상대를 총칼로 위협해서 요거를 딱 정립하는 거잖아. 이거를 정확히 뭐라 그래요? 슈프리마시, 패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전쟁을 하지 않고 이쪽과 이쪽, 이쪽, 이쪽도 다 같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추상 명사를 무엇으로 되든지 간에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불교학자 승려가 얘기한 중론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입니다. 그게.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란 이런 거야. 자유란 이런 거야. 자유란 이런 거야. 할 때 한쪽이 입 다물어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여러분 peaceful horizon이라고 얘기해요. 평화의 지평선에 함께 공존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옵니다. 멸치의 리더가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뭘까요? 딱딱한 기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패권을 잡게 되면 이 대상이 경직성을 띠게 되죠. 왜? 내 거 아니면 전부 다 틀렸으니까 저건 잡아 죽여야 되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뭐로 등장합니까? 레드 컴플렉스로 등장합니다. 예.
나와 생각이 다르면 처벌하겠다. 국가의 공권력, 경찰, 군대, 검찰을 써가지고 어떻게 돼?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쓰고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중앙정보부라는 곳에서 관리해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경직성에 도전해서 이 경직된 사회체제를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데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피스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에드와르도 콘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콘테는 그걸 주장한 사람이고 그 원전인 나가르 주나의 중론, 널바나라고 하는 그 중론에 해당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고암 이응로 화백의 위대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제가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